안녕하세요. 자, 24쪽을 보세요. 단어부터 볼게요. 외국에서 생활하다. 외국은 뭐예요? 외국은 foreign country죠. foreign country. 그리고 외국 사람은 foreigner예요. 생활하다는 to live. 그래서 저는 지금 에스토니아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에스토니아에서 살고 있어요.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물어봐요. 외국 생활은 어때? 외국 생활은 어때?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다음 외국에서 근무하다. 외국에서 근무하다. 근무하다는 회사에서 일하다예요. 회사에서 일하다. 세종학당은 저한테 회사예요. 세종학당은 저한테 회사예요. company, to me. 그래서 저는 세종학당에서 근무해요. 세종학당에서 근무해요. 근데 저는 가이드 일도 해요. 가이드 일도 해요. 그런데 프리랜서로 일해요. 근데 저는 프리랜서로 일해요. 그래서 가이드로 근무해요. 이거는 아니에요. 저는 회사가 없어요. 프리랜서예요. 가이드로 근무해요? 이거는 아니에요. 다음, 외국계 회사에 취직하다. 외국계 회사에 취직하다. 걔는 라인이에요, 라인. 우리 기억나요? 에스토니아에는 러시아계 에스토니아 사람이 많이 있어요. 러시아계 에스토니아 사람. Russian speaking Estonians. Or Russian line, Russian blood Estonians with Estonian citizenship. 그래서 외국계 회사는 이제 구글,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구글, 그리고 뭐 아이폰,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있어요. 그렇죠? 한국의 구글, 아이폰,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있어요. 한국 친구가 구글, 아이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해요. 그러면 외국계 회사에서 일해요. 외국계 회사에서 일해요. 근데 한국 회사에서 일해요. 한국 회사에서 일해요. 뭐 삼성에서 일해요. 그거는 외국계 회사가 아니에요. 외국계 회사가 아니에요. 다음, 어학연수를 가다. 어학연수는 language course인데, 근데 외국에서 가는 거예요. 외국에서.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한국어 어학연수를 하고 있어요? 한국어 어학연수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에스토니아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 가서 한국어 수업을 들어요? 그거는 어학연수예요. 그 다음, 외국 대학에 입학하다. 외국 대학에 입학하다. 저는 외국 대학원에 입학했었어요. 그쵸? 외국 대학원에 입학했었어요. 타르투 대학원. 저는 타르투 대학원에서 공부했었어요. 외국 대학원. 저한테 타르투 대학원은 외국 대학원이에요. 그쵸? 저는 에스토니아 사람이 아니에요. 다음, 이민을 가다. 이민을 가다. 이민은 이미그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민을 가다. 저는 에스토니아에 이민을 왔어요. 저는 에스토니아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에스토니아에서 계속 살 거예요. 그래서 이민을 왔어요. 저는 1월마다 every January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1월마다 고향으로 돌아가요. 한국에 갔다 와요. 귀국하다는 to return to home country예요. 그래서 저는 12월 27일에 귀국했었어요. 그렇죠? 12월 27일. 이렇게 맞아. 1월에 잠깐 물어봐요. 1월에 잠깐 귀국했었어요. 그리고 에스토니아로 다시 돌아왔어요. 오케이? 자, 문법을 볼게요. verb 음지. verb 음지.
이거는 그 after this action, like this much time have passed 이런 거예요. 그래서 I will just give an example. 저는 탈린에 산지 거의 8년이 됐어요. 저는 탈린에 산지 거의 8년이 됐어요. It almost became 8 years since I lived in Tallinn. 탈린에 산지 거의 8년이 됐어요. 저는 탈린에 산 지, 7년이 지났어요. 7 years have passed. 탈린에 산지 7년이 지났어요. Or 저는 탈린에 산지 7년이 흘렀어요. 7년이 흘렀어요. 흐르다는 to flow. Or 7년이 넘었어요. 넘다는 그 over. So more than 7 years. 거의 8년이 됐어요. Almost became 8 years. 이렇게 말해요. 아니면 저는 한국에 갔다 온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Even 1 week. 저는 한국에 갔다 온지 일주일, even 1 week도 it didn't become 1 week even yet. 일주일도 안 됐어요. 한국에 갔다 온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지금 사는 집에 이사 온지 2년이 좀 넘었어요. 지금 사는 이 집에 이사 온지 since I moved to this house 2년 over 2 years 2년이 좀 넘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은지 grammar 이거는 되다, 지나다, 흐르다, 넘다 하고 같이 써요. usually 되다, 지나다, 흐르다, 넘다 하고 같이 써요. 1번. 서울에 산지 얼마나 됐어요? 5년 됐어요. 오래됐죠? 그래서 서울에 산지 since you have lived in 서울, how long did it become? 5년 됐어요. It became 5 years. 오래됐죠? It has been long time, right? 2번. 요즘 너무 바빠서 친구들을 못 만난 지두 달쯤 됐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친구들을 못 만났어. 못 만난 지두 달쯤 됐어요. So it came around 2 months. Since I haven't seen my friends. 요즘 너무 바빠서 친구들을 못 만난 지두 달쯤 됐어요. 이 책은 읽은 지 1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내용이 거의 다 기억나요. 이 책은 읽은 지 1년이 넘었는데 already more than 1 year have passed since I read this book. 이 책은 읽은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still 내용은 컨텐츠. 내용이 다 거의 다 almost everything 기억나요. I remember. Do remember. 기억나요. Remember.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대화 1 들어요. 대화 1. 아,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두 문장 만드세요. 은지 그래마로 두 문장 만들어서 유튜브 댓글에 쓰세요. 유튜브 댓글에 쓰세요. 정우 씨는 베트남에 대화 1. 정우 씨는 베트남에 온지 얼마나 되었어요? 작년에 왔으니까 1년 6개월 정도 되었어요. 벌써 그렇게 되었어요? 시간 참 빠르네요. 제가 정우 씨를 처음 본 것이 엊그제 같은데. 맞아요. 처음에는 여기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를 참 많이 했었지요. 버스를 반대로 타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저도 기억나요.
그래도 지금은 이곳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지요? 아니에요. 아직도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자, 따라하세요. 대화 1. 정우 씨는 베트남에 온 지 얼마나 되었어요? 정우 씨는 베트남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Since you come to Vietnam, how long did it become? 작년에 왔으니까 1년 6개월 정도 되었어요. 작년에 왔으니까 Because I came last year. 작년에 왔으니까 1년 6개월 정도 됐어요. It became 1 year and 6 months. 그래서 6월은 June이지만 6개월은 6 months예요. 그래서 그 개 한 개, 두 개, 세 개. 6개월. 벌써 그렇게 되었어요? It already became like that. 그래서 벌써는 already. 시간 참 빠르네요. 시간 참 빠르네요. 시간 참 빠르네요. So time is really fast. 참 빠르네요. Time flies. 제가 정우 씨를 처음 본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제가 정우 씨를 처음 본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정우 씨를 처음 본 것이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는 뭐냐면 어제 그제예요. 어제 그제. 그러니까 그 two days ago죠. 그러니까 it seems I feel like the moment that I seen you for the first time feels like two days ago, but it's already like one year and six months. 정우 씨를 처음 본 것이 엊그제 같은데. This is Korean expression. When time flies, you say, 리사 씨가 벌써 스무 살이에요. 리사 씨가 벌써 스무 살이에요. 엊그제 고등학교에 다녔던 것 같은데. 뭐, this kind of expression. 맞아요. 처음에는 여기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를 참 많이 했었지요. 맞아요. 처음에는 in the beginning 여기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서 to get used to 그 익숙하다는 to get used to. 그래서 이 여기 베트남에서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실수, mistake를 참 많이 했어요. 버스를 반대로 타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버스를 반대로 oppositely 반대로 타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저도 기억나요. 그래도 지금은 이곳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지요? 저도 기억나요. I also remember. 그래도 still 지금은 이곳 생활에 완전히 completely 완전히 적응했지요? You get used to this life here, right? 아니에요. 아직도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아니요. 아직도 잘 모르는 게 많아요. There are still many things that I don't know yet. 오케이. 잘 했어요. 자, 25쪽 보세요. 1번. 치엔 씨, 한국에서 생활한 지 얼마나 됐어요? 작년 2월에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1년이 넘었네요. 뭐 이거는 쉬워요. 네. 다음 2번. 민수 씨가 우리 학교로 어학연수를 온 지 얼마나 됐죠? 이렇게 할 수 있죠. 민수 씨가 우리 학교로 어학연수를 온 지 얼마나 됐죠? You can use geo grammar to say friendly. 6개월이요. 지난 3월에 어학연수를 왔어요. 지난 3월에 어학연수를 왔어요. The last March. 지난 3월에. 그냥 I would say 그냥 올해 3월에 5월 그냥 저 3월에 있어 September. 지난 is very English expression, I think. 3번.
세종학당에 다닌 지 얼마나 됐어요? 세종학당에 다닌 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It didn't became that much. 지난달부터 from last month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음 4번. 마크 씨, 요즘 로라 씨는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글쎄요. 왜 마지막으로 연락한 지 오래됐어요. 마지막으로 연락한 지 오래됐어요. Since I contacted her for the last time. It became long time. For the last time. 마지막으로. As a last time. I would say as a last time.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러면 은지 그래말 해서 두 문장 써서 댓글에 써주세요.